마틴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2 2014년 9월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nguage is one of the primary features that distinguishes human from other animals 라고 나왔네요. 언어는, 자, one of the 복수명사 나왔죠? 주요 기능 중에, 주요 특징 중에 하나래요. 네, 어떤 특징이냐? that 주격 관계되면서 나왔고요. distinguish A from B네요. A와 B를 구분하는 겁니다. B로부터 A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인간을 구분해주는 그런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요? 언어가요. 그죠?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인데 묶어줬어요. Including dolphins, whales, and birds. 얘네를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do indeed communicate. 그래요. 실제로, 정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do는 동사를 강조하는 걸로 나왔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한대요. With one another. 그렇죠. 얘네도 다른 녀석들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Through, 근데 뭘 통해서 하느냐? Through patterned systems of sound, scent, and other chemicals or movements. 그러니까 어떤 행동, 동작이라든가 다른 화학 물질을 내뿜는다든가 냄새나 그런 소리 같은 그런 패턴화된 시스템으로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Furthermore, 게다가 연결하고 네모 쳐놨습니다. Some non-human primates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아닌 그런 영장류들은 have been taught,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have BP면. 난 BPP니까 수동태예요. 즉, 현재 완료에 수동을 써서 가르쳐 줘왔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걸? To use sign language. 저 수화를 사용하는 걸 배웠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부사정법 목적 나왔고요. Communicate with humans. 인간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뭐냐. 화성침공? 그 있죠? 그, 누구야? 시저 나오는 거?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재미가 없네요. 네. However, 그러나, The complexity of human language. 인간 언어의 그 복잡성. 이게 1번입니다. 주어 1번이요. 그리고 its ability. 이 인간 언어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To convey nuance, emotions and ideas. 뉘앙스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nuanced emotions. 그러니까 어떤 되게 미묘한 그 되게 구분하기가 힘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 언어의 its가 또 인간 언어를 나타내죠. 인간 언어의 importance, 중요성입니다. For our existence as social animals.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의 존재를 위한 그런 중요성.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다 주어요, 지금. 표시해놨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 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set it apart from the communication systems used by other animals. 다른 동물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의사소통 시스템으로부터 분류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하고 다른 동물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해되시죠? 그다음, in many ways. 다양한 많은 방식에 있어서 language is the essence of culture. 언어라는 것은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문화의 본질입니다. It provides 이것도 역시 language겠죠. Provides the single most common variable 하고 나는데 여기서 variable을 이제 명사로서 변인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 다양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라는 게 제공을 해줍니다. 단 하나의 가장 일반적인 변인을 제공을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변인에 의해서가 되는 거죠. by 위치는 원래 두 문장으로 나누게 되면요, different cultural groups are identified by the variable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변인에 의해서 나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문화 그룹이 그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구별되게 된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 변인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이런 가장 흔한 보편적인 그런 변인에 의해서 language 언어라는 것은요 not only facilitates the cultural diffusion of innovations 그러니까 not only하고 여기 also 나왔잖아요 but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런 혁신의 문화적인 cultural 확산 문화적인 확산을 퍼뜨려줄 뿐만 아니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It also helps to shape. help 다음에 목적으로 to 부정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To shape the way. 어떤 방식을 형성하는 걸 도와준대요. 뭐냐? 어떤 way냐? We think about, perceive, and name our environments입니다. 목적어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이름을 붙이는 이런 방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의 전체 주제를 정리하자면요. 인간의 언어와 동물들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의 차이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문법 내용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27번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